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갑시다. 네. 뉴스 3. 뉴스 3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우울한 뉴스인데 한국의 역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좀 가팔라서 2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3.3 나왔습니까? 아이고 이게 뭐 성적표 경제 성적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고용도 있고 물가도 있고 뭐 수출 데이터도 있고 뭐 여러 네네. 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전과라고 있죠. 전과. 네, 동아전과. 네, 모든 과목 다 해가지고 네. 전과 한 학기 한 곳씩 나오잖아. 네. 표준전과, 동아전과. 네? 이 GDP 성장률이라는 게 이 경제 지표의 전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합쳐서 보니까 네. 성적표가 기말고사 성적표, 중간고사 성적표보다 받은 건데 네. 이게 2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어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 게 이런 거 아니야. 원래 공부를 좀 성적이 좀 떨어졌을 거야. 네. 왜냐하면 집안 형편도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집안에 무슨 일도 있고 또 건강도 안 좋고 해서 이번에 저 정영진이 저 성적이 떨어졌을 거야. 이렇게 선생이 생각할 수 있지, 선생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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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한 4, 5등 하던 애인데 이번에 6, 7등 하면 잘 한 거지. 그랬는데 뚝 떨어보니까 20등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네, 네. 원래 그런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객관적으로도 안 좋지만 그렇게 이제 예상치보다 안 좋아서 이제 걱정이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3.3%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이건 뭐냐면 1분기 대비해서 우리 네. 경제가 뒷걸음치를 마이너스 3.3%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분기 대비 2분기가 예,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98년도에 얼마가 나왔냐면은 22년 만에 가장 낮은 거예요. 분기 성장률, 2분기 성장률로는. 아, 그때 IMF 때? 네. IMF 때죠. 네. 98년 2분기면은 뭐, IMF 절정기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정부 선생님의 정프로에 대한 기대를 얘기했잖아요. 한국은행 당초에는 얼마를 예상했냐? 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때 0.2% 정도 마이너스를 할 거다. 1분기 대비 2분기? 네. 아니, 올해. 올해가 0.2% 아, 마이너스 받는데 올해. 네. 근데 이제 저 중간고사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퉁쳐봐야 이거 이 정도는 못 지킬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3%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폭망한 거죠. 그래서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1분기에도 마이너스 1.3%였거든요. 네. 1분기 대비해서도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안 좋은 성적표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연속에서 성적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친 거는 카드 사태가 터졌던 2003년 1, 2분기 이후에 이것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최악의 어떤 기록들을 다 경신하긴 하는 이제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은 거죠. 그래서 원인은 뭐 간단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뭐 직격탄을 맞대 수출이 마이너스 16.6%예요. 근데 이게 63년도 4분기 그러니까 56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 수출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6년이면 저 터널하기 전입니다. 예. 그거 굉장히 강조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최악이라는 얘기죠. 얘기죠. 네. 오래됐단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입도 마이너스 7.4%.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GDP의 구성 요건 중에 뭐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그걸 이제 기여도를 보는데 그 기여도가 굉장히 이제 수출에 좀 뭡니까? 우리 GDP에 악영향을 마이너스 4% 이상 악영향을 줬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는데 이게 2.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수출 이렇게 폭락했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 2.9 건설 투자 1.3이면 그럼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뭐가 받쳐줬냐 하면은 네. 소비가 좀 받쳐준다는 거예요. 민간 소비가 1.4% 늘었고 소비 중에 이제 정부가 하는 소비가 또 있거든요. 정부 소비도 1% 늘었다. 뭐에 늘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재난지원금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소비를 좀 했고 네. 그리고 일부 섹터에서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것들 해외를 못 나가니까 일부 국내에서 소비한 거. 그리고 1분기에도 어쨌든 소비가 급냉했잖아요. 네. 1, 2, 3월달 보시면 특히 3월달 같은데 막
엄청나니까 아유 막 겁이 나서 예, 그래서 소비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1.4 그리고 정부 소비도 1% 늘어서 이게 그나마 좀 받쳐줘서 마이너스 3%대 3.3% 이렇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한국의 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바라볼 때는 수출이 그나마 네. 빠지긴 빠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낙폭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나아질 거다. 그 얘기는 2분기 수출보다는 3분기 수출이 그래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회복세에다가 내수 소비를 계속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은 적어도 분기 단위로 마이너스 3은 안 칠 거다. 3분기는?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도 뭐 마이너스 안 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제 마이너스 1%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마이너스 한 2% 이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 다들 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거냐 또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의 개발의 어떤 진도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중국 경제가 그래도 2분기에 급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소 레깅한다. 중국 네, 경기가 네. 2분기에 급반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경기도 좀 좋아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아주 비관적일 경우에 코로나19가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해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우리 한국 경제를 마이너스 2.1%를 봤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1.8%를 봤거든요. 마이너스죠. 그런데 2분기 성적표를 딱 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유 이 친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는 그런 데이터를 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이 정책하는 분들은 더 특단의 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아마도 수출을 어떻게 막 독려해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안 사주니까 네. 아무래도 내수 소비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분기 마이너스 3.3% 역성장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그런데 최근 주식장은 뭐 굉장히 특히나 몇몇 중소형주들 네. 위주로 아주 그 펄펄 날고 있는데 대체로 뭐 뉴딜 관련 네. 뭐 소부장 이런 호재가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대형주가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들도 보니까 한 20% 네.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수출이 이제 좀 회복세로 갈 거니까 수출 관련 대형주가 조금 반등할 거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역시 개별 재료주들 예를 들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에 관련된 것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관련된 것 이런 종목들이 그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너무 소형주 뭐 진짜 동전주 이런 거 빼고 네. 뭐 시가총액 뭐 5,600억 이런 거 빼고 중형주 단을 통상 한 2천억에서 1조 정도를 우리가 통상 중형주 중형주 정도라고 보는데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중형주 수익률이 8.6%나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 네. 그래서 대형주 말씀드린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거 대형주보다 무려 상승률로 보면 2.3배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아래서 개별 종목의 순환매 형태로 진행이 된 한 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어떤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이게 개별 종목 장세 언제까지 됩니까? 그랬더니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소장님 아직도 그 개별 종목 장세라는 그 고리짝 용어를 쓰시나요? 이래요. 그래서 고리짝. 아 물론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약간 어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라
신산업 장세라고 하셔야 됩니다. 신산업?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 군이나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지금 말씀드린 뭐 뉴딜이라든지 소부장 혹은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성장의 동력을 갖추고 있는 그 신산업, 신경제 권역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그걸 이른바 개별 종목의 어떤 순환매 형태로 인식하지 마시고 네. 신산업 혹은 신경제의 어떤 그 장세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일리가 있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마쳤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면 그런 형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 같은 것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느낍니다만은 중대형, 대형주, 중형주 막론하고 그런 컨셉에 맞는 쪽으로만 네. 투자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 투자자를 오래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 입장에서 야, 이 주식 이렇게 오래 올라도 되나 이렇게 비싸도 되나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깨질는지 아니면 훨씬 더 많이 갈는지가 네. 사실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상무님한테도 김희우 상무님한테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될 것 같고 그 말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장세는 중형주 중에 뉴딜 관련주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재생에너지 수소 네. 또 반도체 부품, 또 통신 장비 부품, 이런 거 장비 이런 회사들의 수익률이 워낙에 탁월하게 좋았다 보니까 네.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권역, 예를 들면 철강, 화학, 조선, 올드 경제라고 해서 군경제 네. 이런 쪽에서 쉽사리 돈을 넣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계속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 또 전해드리죠.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이 142만 건, 3월 이후로 첫 증가세입니까, 지금? 이 증가가 좋은 거가 아니라 나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마이너스는 그게 나쁜 거고, 예. 이 증가는 굉장히 나쁜 건데. 실업수당 청구. 예, 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주단위로, 나 실업자 됐으니까, 신규로 실업자 됐으니까 돈 주세요 하고 하는 거 신규 실업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최악의 상황에서 뭐 60만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아, 600만. 네네네. 이렇게 됐던 건데, 그 평상시에 이게 뭐 600만이 아니라 뭐 30만 명, 20-30만 명 되던 건데, 이게 쭉 줄어와서, 네. 아, 그래도 뭐 이게 글로벌 팬데믹 하에서 최악의 국면에서 쭉쭉쭉쭉쭉 주는구나. 벗어나는구나. 그런데 이제 3월 이후에 지난주가 처음으로 이제 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 7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전국에서 142만 명이니까 그 전주에 131만 건이었거든요. 근데 10만 9천 건이나 이제 늘어났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훨씬 크게 늘었다. 왜냐하면 한 130만 건 정도 본 겁니다. 네. 130만 건이면 소폭이나면 줄어들 거라고 본 건데 비교적 크게 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뉴욕 증시에 발목을 잡아서 나스닥도 2% 이상 빠지는 그런 하락 반전의 계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실업수당의 청구가 만약에 추세적으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국면이 한동안 계속된다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는 얘기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의 어떤 실업급여 체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여야간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 백악관과 공화당의 어떤 구제 패키지 이거 다시 돈 풀어야 된다. 그게 대충 그 1조 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의 기대는 1조 달러 가지고도 되지도 않고 한 2-3조 더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시장에서 기대하는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그 구제 패키지 금융에 대한 실망감도 네. 주식의 하락세를 부추겼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모더나라고 이제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야 백신이 뭐 속도를 내고 뭐 계속 그러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야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원래 물론 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은 인정은 하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네. 또 다른 재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의 환기가
어제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모더나 주가도 크게 빠지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뭐 백신 같은 것들 네.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책이나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이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뉴스도 어제 뉴욕 증시 하락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의 증시는 또 오늘 어떻게 될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건 잠시 후에 또 증시 각도기랑 함께 각을 재보시기로 하고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 만나러 가겠습니다.